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워터쉐이커를 만들 때 가끔 글리세린 색소에 정제수를 섞어서 컬러워터를 만들어서 액체층이 분리되는 워터쉐이커를 만들었었는데, 마니랜드에서 이렇게 컬러워터들이 나왔더라고요. 컬러워터는 글리세린 색소로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흰색이나 흰색이 섞인 색들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건 좀 아쉬웠는데, 이렇게 딱 검은색을 포함해서 흰색이 섞인 색들도 있길래 이렇게 네 가지 색들을 골라서 사와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컬러 워터들을 사용해서 예쁜 워터 쉐이커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8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촬영해 볼게요. 네개다 기포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네요. 그럼 전부 뒷면 평평하게 사포질 해줄게요. 그리고 앞뒷면을 막을 필름을 8장 자를게요. 필름은 뒷면 먼저 붙여줄게요. 그리고 이제 쉐이커 안에 이 컬러 워터들을 넣을 건데요. 컬러 워터들의 입구 크기가 필름에 구멍 내서 넣기에는 조금 큰 편이어가지고 필름을 붙이기 전에 컬러 워터 먼저 조금 채우고 필름을 붙여줄 거예요. 그리고 컬러 워터를 넣을 때는 파츠를 안 넣는 게 훨씬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서 파츠 없이 컬러 워터랑 오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 워터랑 오일이랑 분리도 아주 잘 되고 흔들면 컬러 거품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예쁘죠? 뒷면 도밍할 레진에 글리터를 아주 조금만 섞어서 도밍을 해줄게요.
이대로 8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안면 꾸미고 도밍까지 할게요. 이대로 8시간 이상 한 번 더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컬러 워터를 사용해서 깔끔한 워터 쉐이커 4개를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색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이 밀키블루랑 밀키핑크색이 마음에 듭니다. 색이 적당히 진해서 분리되는 게 잘 보이기도 하고 흰색이 섞여서 뭔가 부들부들해 보이는 게 예뻐요. 그리고 오늘은 컬러 워터들이 잘 보이게 하려고 심플하게 꾸며봤는데요. 만들면서 쉐이커 테두리에 파츠를 넣어서 테두리 위주로 많이 꾸미고 컬러 워터를 넣는 것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또 만들어 봐야겠어요. 이렇게 레진 아트를 더 다양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새로 나오니까 질릴 틈 없이 계속 만들게 되네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